네, 하나 남을 거 연체 거라서 따로 어디 그냥 분고만 열려 드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 recent study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Pittsburgh called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최근에 한 연구는 어디에서 진행한 한 연구냐면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서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런 대학교에서 진행한 최근에 한 연구는 근데 그 연구는 뭐라고 불리냐면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뭐라고 불린대?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이 too much of a good thing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이 maybe bad 아마도 나쁠 거다 라고 불리는 이 최근에 한 연구는 indicates 뭐해? 보여준대요 나타낸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s 무엇을 가지고 있는 교실은 너무나도 많은 장식들을 가지고 있는 교실들은 are a source of distraction 무엇의 근원지다? distraction 정신을 사납게 하는 것의 근원지다 누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최근에 한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무나도 과한 장식이 있는 학급은 어린이들에게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근원지래요 그리고 근원지고 직접적으로 affect 영향을 끼친대 Their cognitive performance 그들의 무슨 능력에? 인지수행 능력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대 교실에 장식이 과도하게 많으면 어린이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고 정신이 산만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인지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대 그러면 문법 살짝만 보고 갈게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네요.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을 겁니다. 선행사 A recent study 꾸며주는 단어는 A recent study로 단수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is 써줘야겠죠. 중요한 건 is겠네요. 주어가 A recent study 단수야 복수야? 단수입니다. 동사 S 붙어야 돼요.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동사 뒤 대신에요. 접속사겠죠? 동사 뒤 대신에 접속사겠습니다. 자, 장식이 과도하게 많은 학급들 주어 복수죠. 그래서 동사도 복수입니다. 동사도 복수네요. 주어가 복수라서. 그리고 걔네가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nd로 are과 affect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너무나도 과한 장식이 있는 학급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의 근원이고 인지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대 누구의 인지능력에? 네. 어린 아이들의 인지능력에 가리키는 대상이 children으로 복수네요 they로 받아야겠죠
22번은 서술형으로 나오면 딱 좋은 부분이 한 군데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분사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자, being visually overstimulated.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여기서 뭐뭐 할 때로 해석을 했네요.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The children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어린이들은 가진대요. A great deal of difficulty. 엄청난 양의 어려움을 가진대. 어린이들은 엄청난 양의 어려움을 가지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Concentrating and end up with worse academic results죠. 뭐 하는데? 집중하는데 이거 지우지 마세요. 내가 바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려는 거니까. 집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진대요. A great deal of는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많은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많은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가져.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요! Have a difficult ing 사이에 뭐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전치사? 뭐가 생략되어 있어? i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ing가 와야 돼요. 전치사 뒤라서. 전치사 뒤라서 반드시 ing 와야 됩니다. Concentrate, concentrate. 안 되고요. 투 컨센트레이트도 안 됩니다. 반드시 컨센트레이팅 동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어린이들은 집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할 거야? Worse academic result. 더 나쁜 학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야. 집중을 못해. 수업 시간에 장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못 듣겠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 없겠지. 더 나쁜 성적으로 결국엔 끝날 거래. 반면에 하기 전에 저기 분사 부분 정리하고 가야죠. 생략된 부분을 다 불러와야겠죠? 뭐뭐 할 때라고 했으니까 when으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When they 시간 뒤에서 끌어와야겠습니다. have 현재 과거 미래 중에 현재 그러면 being은 or로 바뀌면 되겠네요. being visually overstimulated는 when they are visually overstimulated겠네요. when they are visually overstimulated. stimulated. 그들이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되었을 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업적인 성적이 나빠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If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on the classroom walls 없다면 과도한 장식이 학급 벽에 과도한 장식이 없다면 The children 어린이는 or less distracted 덜 뭐 할 거야? 덜 산만하게 될 겁니다. 어린이들은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되는 거니까
ED를 써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산만하게 되는 거니까 distracted입니다. 어린이들은 덜 산만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On their activity. 그들의 활동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거고 learn 뭐 할 거야? 배울 거야.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거야. 접속사 end로 are, spend, learning 정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So, 그래서 It is our job in order to support their attention to find the right balance. 우리의 직업이래.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upport their attention. 그들의 집중력을 뭐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집중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집중력을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돼? 집중력을 하는데,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걔는 뭐 한다 그랬어? 성적이 떨어진다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의 집중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To find 찾는 거야. 무엇을 찾는 거냐면 The right balance 올바른 균형을 찾는 거야. 뭐랑 뭐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되냐면 Excessive decoration and the complete absence of it.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하냐면 Excessive decoration, 과도한 장식과 초과하는 장식과 완벽한 부재, 부재의 absence는 자, 바뀐다면 무슨 단어 하나 바뀔 수 있겠어요? 렉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 있다면 좀 더 쉬운 단어로는 그것의 완벽한 부재와 과도하게 넘치는 것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래.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네요. 가주어진 주어 구문도 뭐로 나오기 딱 좋아요? 서술형으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우리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과도한 장식과 아무것도 없는 밍밍함 사이에서 적당함을 찾는 것이 중요하대. 자, 지금 우리 강의실에도 여기저기 좀 장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장식이에요. 이거 아무런 기능 없어요. 그냥 장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꽤나 휑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대로 좀 집중이 좀 안 될 거예요. 생각보다 벽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벽에 막 이쪽에 임영웅 사진 붙어 있고 저쪽에 원장님 사진 붙어 있고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개 있고 앞쪽에 전부 반짝반짝 거려. 그럼 집중 못 해요서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진짜 풍부함과 아예 없음 100% 0%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왜 찾아야 돼? 아이들의 뭐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집중력. 집중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적절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좀 불러드릴게요. 학생들의 한 줄 요약 옆에 적으시면 되겠죠?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다시 할게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교실 안의 장식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교실 안의 장식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서술형으로 나올 거 두 개랑요. 문법 좀 찍어준 게 많죠? 네. 문법 찍어준 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안 찍어줬네요.
decoration은 여기선 지금 셀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의 완벽한 부재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decoration입니다. 맞죠? 네. 셀 수 없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은 멋입니다. 셀 수 없는 것 앞에 멋이 쓰죠. 네.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decoration이기 때문에 is로 받아야 합니다. 진짜 진짜 심각한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주어진 단어에 is이 없고 it's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으로 필요시 형태를 변경할 것과 같은 형태가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애네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만 적어도 되겠죠? So as to be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23번으로 갈게요.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나간 반 어디까지 만났어? 엄청 빠르네요? 아니요? 잘 몰라?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9월 말까지 모든 진도를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For creatures like us, 우리와 같은 생물체들에게 있어서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Evolution smiled upon those with a strong need to belong. 진화는 미소 지었대. 진화라는 녀석이 미소를 지었대. 자, 누구들에게? With a strong need. 무엇에 가진 사람들한테? 소속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진화가 미소를 지었대. 자, 진화가 미소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주로 언제 써요? 진화론 할 때 진화가 미소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녀석이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발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진화가 미소 짓는다는 건 뒤쪽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번식한다, 번영한다 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어떠한 생물들이 생존하고 번영했냐면 strong need to belong, 소속하고자 하는 강한 뭐가 있는? 욕구가 있는 것들이 살아남았대. 진화가 그런 것들에게 미소를 지었대. Survival and reproduction are the criteria of success by natural selection. 생존과 번식은 are the criteria. 뭐야? 기준이야. 뭐의 기준이냐면 success, 성공의 기준이야. 누구에 의해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5학년이니까 자연 선택이 뭐예요? 1.5학년이면 배우잖아? 자연 선택? 아직 안 배워? 2학년 때 배우겠네요. 자,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거죠. 생존과 번식은 성공의 기준이야. 맞죠?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성공의 기준이야. 그리고 forming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can be useful. forming, 형성하는 것은 forming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can be useful. 뭐 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어. 누구들에게? both survival and production.
생존과 번식 양쪽 다에게 유리할 수 있어. 생존과 번식은 성공했다라는 것의 기준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대. 자, 생존과 번식은 뭐의 기준이었어? 뭐의 기준이었어? 성공의 기준이에요. 성공하는데 매우 유용했대요.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네 성공의 기준이니까요. 주어가 forming이라는 동명사네요.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대비해야 되냐면 여기를 대비해야 돼요. 캔을 3등분하면 개미는 3등분하면 머리 가슴대. 캔은 3등분하면 비에이블 2죠. 이즈 에이블 투로 바뀔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생존하려면 뭐 하라는 거야? 성공하려면 뭐 하라는 거야? 관계를 형성하래. 관계를 형성해야 생존할 수 있대. Groups can share resources, care for sick members, scare off predators, fight together against enemies, divide tasks. 그룹은, 집단은 can share, 뭐 할 수 있어? 공유할 수 있어요.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care for, 돌봐줄 수도 있어. 아픈 구성원들을 돌봐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scare off, 뭐 할 수도 있어? 쫓아낼 수도 있어요. 누구를? 정복자, 포식자들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fight, 싸울 수도 있어. 함께 싸울 수도 있어. 뭐에 저항해서? 적들에게 저항해서. 그 다음에 일을 나눌 수도 있어. 뭐 하기 위해서? So as to improve efficiency.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을 나눌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나서 contribute to survival. 뭐 할 수 있어? 기여할 수도 있어요. 생존에. In many other ways, 많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도 생존에 기여할 수 있대. 그룹은, 우리가 그룹 활동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첫 번째,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두 번째, 우리 뭐 할 수 있어? 아픈 사람 돌봐줄 수 있어. 세 번째, 포식자. 포식자를 쫓아낼 수도 있어. 네 번째, 적과 같이 싸울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갑자기 끊어서. 이 색깔 잘 보여요? 괜찮아? 파란색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바꿨거든요. 다섯 번째, 분업할 수 있어요. 일을 나누는 걸 분업이라고 하죠. 자, 이 분업 왜 해? 효율성을 올리고자 분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 자, 그거 말고도 생존에 기여해요. 그룹 활동을 하면 요렇게나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자원도 공유할 수 있고 아픈 사람도 돌볼 수 있고 포식자를 쫓아낼 수도 있고 적과 같이 싸울 수도 있고 분업을 할 수도 있어. 생존의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다캔 뒤에 있는 동사 원형입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이번엔 so as네요. so as니까 이번엔 뭘 바꿀 수 있어?
in order to 바꿀 수 있죠. In order to improve. 컨트리뷰트 뒤에 나오는 to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알고도 틀리거든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전치사란 소리는 뒤에 뭐가 못 와요? 동사가 못 와요. 동사가 못 옵니다. 서바이브라는 생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못 와요. 그래서 서바이브, 서바이브 생존하다라는 애는 못 옵니다. 생존이라는 명사 서바이벌이 와야 돼요. 진짜 이거 알고도 다 간다. 너네 이제 문문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문법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있거든요. 낚여요. 다 같이 낚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in particular 특히 if an individual and a group want the same resource, 개인이랑 그룹이 원한다면 the same resource 같은 자원을 자, 저기에 블랭크 하나가 있어. 여기는 이 7명이 그룹을 이뤘어. 어쩌다 보니 나는 혼자야. 독고다이야. 자, 저기 있는 치킨을 다 같이 원해. 그럼 똑같은 자원을 원할 때 the group 집단이 will generally prevail. 일반적으로 뭐 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우세할 거야. 이길 거야. 사실상 이기답니다. 그룹이 일반적으로 이길 거야. 왜? 1대7로 싸워야 돼요. 여기서 1대7로 싸우면 거짓말 안 하고 두 명이 내 팔다리만 잡아도 나는 못 움직여. 그럼 다섯 명이 가서 치킨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먹으면 되겠지. 그렇죠? So, 그래서 competition for resources. 자원을 향한 경쟁이 would especially favor a need to belong. 뭐 할 거야? would especially favor. 특히 더 좋아할 겁니다. 특히 더 좋아할 거야. 무슨 욕구를?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원을 향한 경쟁은 뭐를 좋아할 거야?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좋아할 거야. 왜?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 뭐였어요? 그룹, 집단이었어. 집단이 한 번에 덤비면 개인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란 녀석은 뭐를 좋아할 거야?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좋아할 거야. 꾸며주는 단어가 favor이라는 동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favor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especial favor 같은 거 안 돼요. favor 여기서 동사입니다. 동사인 거 어떻게 알아? 조동사 뒤에요. 동사입니다. 좋아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belongness 무엇은? 소속감은 소속감이라는 녀석은 will likewise promote 마찬가지로 촉진시킨대요. 번영을 번식을 촉진시킨대. 소속감이 있으면 such as 예를 들어서 by bringing potential mates 가져옴으로써 무엇을? 잠재적인 짝꿍을 누구의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잠재적인 짝꿍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서로 그리고 특히 by keeping parents together to care for the children 그리고 특히 by keeping 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부모들이 함께 to care for 뭐 하도록? 돌보도록 그들의 자식들을
행복감은 자식을, 자손을 번성하는 것도 도와줘.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잠재적인 짝꿍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혼자 평생 살면 짝꿍을 만날 수 없어요, 그치? 어딘가에 수업돼 있으면 우연치 않게도 우연하게든 우연이 아니든 만날 수 있어요, 그치? 혹은 특히 부모들에게 자기의 자식을 보도록 유지하게 만들므로써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얘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By bringing과 by keeping이에요. In particular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엔드로 연결된 게 by bringing과 by keeping이기 때문에 앞에 by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형태도 keeping이어야 합니다. keep의 목적격 보호 자리입니다.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나는 사냥도 해야 되고 나는 사냥도 내가 해야 하고 호식 때도 내가 쫓아내야 되고 싸우는도 내가 싸워야 되고 일 못 나눠. 그러면 애기를 돌볼 시간이 없겠지. 그런데 부모님이 있어? 혹은 뭐 다른 그룹 구성원들이 있어? 그럼 내가 싸우러 갈 때 뭐 해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내 애를 대신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번식에게도 되게 유리해 그룹 생활은. 자, 그리고 그것은 much more likely to survive. 그리고 걔네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을 거래.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그들이 가진다면 more than one caregiver, 한 명보다 많은 caregiver, 누구를? 돌보는 사람을. 어린이들을 맡겨두게 함으로써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대. 그 어린이들은 훨씬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한 명보다 많은 양육자가 있을 때. 한 명보다 많대요. 이상 초과. 한 명보다 많아. 이상이야, 초과야. 이상은 포함이야? 초과는 포함이야? 한 명보다 많대. 한 명 포함이야? 아니요, 초과입니다. 두 명 이상일 때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사람 뭐 1.3명 이런 거 없으니까. 양육자가 두 명 이상일 때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대. 그런 어린이들은. 자, 위에 앞에 있는 children을 보충 설명해주는 축적 관계 대명사네요. 자, 그런데 특이한 애가 앞에 하나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 콤마가 붙어 있네요. 이 어린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수로 바꿀 수 없죠. 대수는 안 되지만 뭐는데? and 어린이니까 and 대인은 되겠죠. 얘네들 대수는 안 되지만 and 대인은 됩니다. 선행사가 children 복수기 때문에 동사 or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more은 비교급이네요. 비교급 앞에 있는 이 much의 이름은 a lot, much, still, even, far만 가능한 비교급 강조네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야? 생존하고 번식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룹에 들어가려는 욕구, 즉 뭐가 필요해? 소속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소속감이 유용하다. 처음 다시 부를게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는 소속감이 유용하다. 사실상 이 사람은 필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24번까지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make a mistake 실수를 저지른대.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대. 무슨 실수야? 오직 operating 뭐 하려는? 작동하려는. 사람이니까 작동이 조금 이상하네요. 뭐 하려는? 오직 움직이려는 실수를 한대. 무엇을 따라서? 안전구역을 따라서. 즉 안전구역 안에서만. 사람들은 안전한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려는 실수를 한대요. 여기서 오브는 이 미스테이크와 뒤에를 이어주는 동격의 오브입니다. And in the process,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무슨 과정 속이야, 당연히? 안전구역에서만 움직이려는 그 과정 속에서, they miss the opportunity to achieve greater things. 사람들은 놓친대요. 기회들을요.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대. 무슨 기회를 놓치냐면 to achieve greater things. 더 좋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 오면 걔는 뭐뭐 할 수 있는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더 높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뭐 하면? 안전구역에서만 움직이면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한대. 대동사입니다. 그렇게 한다. do so의 do는 대동사입니다. 자, 그들은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operating, 움직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operating이라는 일반 동사네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반드시 둘을 써주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구역에서만 움직이려고 한대.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the fear of the unknown. 뭐 때문이야? unknown.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이냐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때문이냐면 A fear of treading the unknown path of life. 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Treading. 밟는 것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길을. 인생에서. 자, 사람들이 안전구역에서만 활동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뭐 때문이야?
모르는 것에 대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 알려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구역 안에서만 활동한대요. 모르는 것은 진짜 두려워요, 그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가 미지에 대한 공포래요. 여러분들도 가끔 가끔 느낄 겁니다. 특히 언제? 이번에 선택 과목 선택했을 때. 이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니까 뭘 해야 할지 계속 막 하고 바꿨다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아마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했을 때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자, 개척되지 않은 길들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태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두려움이 있어서 안전한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Those that are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less traveled. 어떠한 사람들은 충분히 용감해서 to take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길들을 가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근데 무슨 길이야? 덜 여행된 길들을 가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무슨 길이겠어요, 당연히? 언노운 패스겠죠? 알려지지 않은 삶의 길을 가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are able to get great returns. 뭐 하는 것이 가능할 거야? 얻는 것이 가능할 거야. 아까 can을 3등분 하면 be able to가 된다 그랬습니다. are able to를 다시 하나로 합치면 can 되겠죠. can도 그냥 can get 얻을 수 있을 겁니다. Great returns 무엇을? 엄청난 보상을. 엄청난 보상을 가질 수 있어. And derive 뭐 할 수도 있어? 이끌어낼 수도 있어. 이끌어낼 수도 있어. Major satisfaction 무엇을? Major에서 주요한 아니고 큰이란 뜻이네요. 큰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용감한 움직임, 행동으로부터 엄청난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자, 아웃 부분은 탈락의 의미가 있네요. 여기서는 뭐뭐로부터를 소개됩니다. 충분히 용감해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러한 길들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엄청난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 무엇으로부터?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자,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한 움직임을 하면 즉 어디를 벗어나면?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뭐 할 수 있어? 첫 번째 짜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엄청난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어. 무엇으로부터? 이 바로 이 용감한 움직임으로부터 엄청난 보상과 큰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어. 저 한 문장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모두 쓰였네요. 그렇죠? 빨간색 먼저 보겠습니다. 도즈 뒤에 있는 이 태승요 관계 대명사겠죠? 뒤에 딱 봐도 뭐가 빠졌으니까? 주어 빠졌으니까. 선행사 도즈는 복수네요. 그렇죠? 선행사 도즈 복수라서 동사 얼 썼음에 유의합시다. 얘는 따로 좀 뺏어 볼게요. 그 길을 걷기에 충분히 용감한 enough to가 쓰였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는 입니다. 바꿔 쓸 수 있죠. 데이 캔이네요.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는 so 형용사 대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었죠. brave는 그대로 little 보고요. take가 they can take로 바꿔서 바뀌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얘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서술형으로 내기엔 조금 많이 가다보여요. 여기엔 얘 말고 더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 자, 길들은 여행하는 거야, 여행된 거야. 그렇죠, 여행된 겁니다. 그래서 수동이고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뭐가 생길 때 있다 그랬죠? 자, 생략된 비동사는 여기서. 네, 로즈네요. 덜 여행된 길들을 걸을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큰 보상을 얻을 거고 그리고 엄청난 만족감을 얻을 겁니다. Being overcautious, 모호하게 되는 것은 과도하게 조심하게 되는 것은 cautious는 조심스러운이에요, 그치? 그게 오방법이에요. 오바하게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You will miss attaining the greatest level of your potential. 너가 will miss 뭐 할 거라고? 너가 놓칠 거라고. 자, 너가 뭐 하는 것을 놓칠 거야? Attaining 성취하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너가 무엇을 달성하는 것을 놓치게 만들 거냐면 The greatest levels of your potential. 너의 잠재력의 최고 수준을. 자, 너가 과도하게 주의하는 성격이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너가 안전구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안전구역 안에 있는 거야? 안전구역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너는 용감한 움직임이 없어. 안전구역에만 해.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안 해. 그러니까 너의 잠재력의 최고 수준 성취를 너가 포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Attaining이네요. 동명사. Attaining이 반드시 와야 하는 자리겠죠. Miss 니가. Miss는 목적어 자리에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하는 장. 동명사가 와야 하는 동사입니다. 미스의 목적어라서 attaining이 와야 됩니다. 동사해지니까 안 봐도 알겠습니다.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You must learn to take the chances. 너는 반드시 learn 뭐 해야 돼? 배워야 해요.
주택 잡는 법을요. 잡는 법을 배워야 해. Those chances, 그 기회들을. 그 기회들을 잡는 법을 배워야 돼. 그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Many people around you will not take. 당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잡지 못해.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잡지 못할 기회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해. 잡는 법을 배워야 한대. 잡을 애가 아니야. 잡는 법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Your success will flow. 당신의 성공은 will flow. 뭐 할 거기 때문이야? 나올 거기 때문이야. 무엇으로부터? Those bold decisions. 그러한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자, 무슨 결정이야? You will take along the way. 너가 가질 along the way. 뭐 하면서? 뭐를 따라서? way. 길을 따라서네요. 그쵸? 와, 진짜 구석에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길이죠. 그쵸? 진짜 구석에 이런 뜻이 하나 있어요. 자, 너가 길을 따라서 가질 결정으로부터 너의 성공이 나올 거기 때문이야. 여기는 얘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때 뒷문장 불완전한 상태네. 일자가 빠졌네요. 진짜 까다롭게 되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음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안 바뀌겠다. 안 바뀌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의미 있어서 안 바뀌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저 부분을 수동으로 바꾸면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요.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왔으니까 그냥 저렇게만 바뀔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의 성공은 너의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이야. 네가 삶을 사는 동안 내릴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이야. 안전구역 안에만 있으면 돼 안 돼? 왜 안 돼?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엄청난 보상과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안전구역 안에만 있으면 너의 잠재력의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 그래서 너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해. 왜? 왜? 너의 성공은 그러한 대담한 담대한 결정으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비커스만 체크해 줄까요? 오늘 빨간색이랑 오늘 노란색으로 할 것도 아니죠. 속삽니다. 얘가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런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얘도 한 줄로 요약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건 쓰지 마세요. 지금 말로 한번 하는 거니까. 너가 기회를 얻으려면 뭐 하라고? 안 좋은 구역에서 벗어나. 뭐가 필요해? 대담함. 용기가 필요해요. 그치? 이제 불러드릴게요.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옴으로 좀 다시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옴으로 안전구역에서 벗어나 좀 다시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옴으로 안전구역에서 벗어나 대담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담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입니다. 26번 진짜 가볍기 때문에 하고 조금 일찍 끝낼래 쉴래 지금? 응? 26번 해봤자 5분 일찍 끝내는 거야. 5분, 너 쉬는 거 5분 쉬잖아. 그럴까요? 그럼 지금 쉴까요 그냥? 네? 다음번 5분 또 쉽시다.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또 내용이 치료한 건 더 나을 거예요. 너무 달래.
김치 되게 좋다. 그것까지 한번 바르고 시작합시다. 오늘 뭐였냐? 나온다면 한 번 더 내용의 일치로 나올 거거나 문법으로 살짝 나올 게 번덕지가 조금 보이는 녀석이라서요.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Wilbur Smith was a South African novelist. Wilbur Smith 씨는 South African 남아프리카의 노벨리스트 뭐였어? 소설가였어요. 남아프리카네요. 그쵸? 조심해야 되겠네. 왜? 아메리카노 먹힐 수 있으니까. 자, 남아프리카의 소설가였어. 특히 specializing in 전문화가 되어 있는, 전문으로 하는 무엇을? 역사 fiction 소설을, 역사 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소설가였대. 자, 이 사람은 역사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네요, 그쵸? 그러면 ing입니다. 자, 주격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겠죠?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면 사이에 생략됐다 했으니까 사람이니까 who, 과거니까 was. 너무 무섭다, 글씨. who was네요. 역사소설을 주로 쓰는 남아프리카의 소설가였대. Smith wanted to become a journalist. Smith 씨는 want to become, 되기를 원했어. 무엇이? A journalist. 언론인이 되고 싶었대. 언론인이 되고 싶었대. Writing about social conditions in South Africa. 자, 뭐 하는? 쓰는 언론인. 언론인은 글을 쓰는 거니까 ing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뭐에 대해서? social condition, 사회적인 컨디션,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디에서?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글을 쓰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 그러나 his father was never supportive. 그의 아버지는 was never supportive. 절대로 뭐 하지 않았어? 지지하지 않았어. 그의 글쓰기를 지지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지지하지 않고 forced 뭐 했어? 강요했어. 그가 뭐 하도록? To get a real job. 실질적인, 요즘 실질적인이요. 실질적인 직업을 얻으라고 강요했어. 언론인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직업, 돈을 제대로 버는 직업이나 해 라고 말을 했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who? was가 생략되어 있어요. a journalist니까.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게 first죠. was a first네요. was a first네요. 강요 한 거네요, 아빠가.
force ought to be는 O가 V하도록 강요하다라는 표현이고 force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많습니다. 저 자리에 compel과 impel이 들어가도 됩니다. 강요하답니다. 자, Smith studied further and became a tax accountant. 스미스 씨는 더 많이 공부해서 뭐가 되었어요? A tax accountant. 세무사가 되었어. 세금 회계사가 되었어. 그러나 he finally turned back. 그는 결국 turn back 뭐했어? 되돌아왔어. 어디로? To his love of writing. 그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자, 아빠가 뭐라고 했어? 글 쓰지 말고 뭐나 하라고? 실질적인 직업 좀 찾아.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라고 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계사가 됐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사랑하는 글쓰기의 일로 되돌아왔대. He wrote his first novel. 그는 썼어. 그의 최초의 소설을 썼어. 그건 뭐냐면 The God First Make Mad. The God First Make Mad라는 거를 썼대. 그리고 had received 받았어요. 받았어. 무엇을? 20 rejection. 20번의 거절을요. By 1962. 1962년까지 총 20번의 거절을 받았대.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뭐예요? 원체 목적어 자리입니다.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이건 하고 넘어갔네요. 자, 최초의 소설을 썼는데 1962년까지 20번의 거절을 당했대. 여러분들 지금 몇 년? 2023년. 예, 그러면은 1962년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과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20번의 거절을 받은 건 1962년 기준으로 1962년 이후야? 이전이야? 이전이야, 그치?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죠.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선 과거 완료를 써야 합니다. 구분해 주어야 돼요. 영어는 구분 못합니다. 안 쓰면. 20번의 거절을 받았대. In 1964, 1964년 스미스 published another novel. 스미스는 출판했어. 또 다른 소설을 another 뒤에 단수명사입니다. 또 다른 소설인 When the Lion Feeds를 다시 출판했대. 그리고 it went on to be successful. 그것은 성공했대요. 성공했대. 그것은 성공했대요. Selling around the world. 팔리면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이제 솔드네요. 세일즈 아니에요. 솔드입니다. 셀링은 as it sold가 줄여진 표현이겠네요. 전 세계로 팔리면서 성공을 했대. 셀은 조심해야 되는 동사 중 하나예요. 뭐냐면
자동사와 팔리다의 뜻이 둘 다 있거든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솔드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전 세계로 팔리면서 성공의 길로 갔대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최초의 소설인 When the Lion Sees는 성공의 길로 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두 번째 쓴 소설입니다. 그렇죠? 네. A famous actor and film producer bought the film rights for When the Light Fit. 유명한 액터 누구랑? 배우랑 film producer 영화 감독이 보트 샀어요. The film rights 그 영화의 무엇을? 판권을요. 권리니까 영화니까 판권이겠죠. 자, 무엇을 위한 판권이야? When the lion feed. When the lion feed에 대한 판권을 샀대. 비록 no movie resulted. 영화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화가 결과로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영화화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영화화 안 됐습니다. By the time of his death in 2021 그의 죽음인 2011년이 될 때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요. 바이러 타임 오머 할 때쯤입니다. 자, 그가 죽기 2021년이 될 때쯤, 2021년이 될 때까지 그는 had published 출판했어요. 49권의 소설을 출판했대. Selling more than 140 million copies worldwide. 그리고 그것들은 selling 뭐였대? 팔렸대요. More than 140 million copies. 몇만 부를? 그쵸, 얘 100만이에요. 그치? 천만, 1억 4천만이네요. 헷갈리니까 적을까요? 1억 4천이에요. million이 억이니까요. 그쵸? 100 million이 억이니까. 자, 2021년에 그가 죽기 전까지 여기서는 헷갈리니까 전까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안 헷갈리고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죽기 전인 2021년 전까지 그는 49권의 소설을 출판했고 걔네들은 합해서 1억 4천만 권이 팔렸대.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그가 출판한 소설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은 101억 4천만 권이 팔렸다. 맞아, 틀려? 틀려요? 합해서